자, 또 한번 보세요. 이거는 뭐 이제 뭐 좀 추가 설명인데, 자, 이 톰캣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자, 우리가 톰캣 하나 깔았죠? 요 안에 모듈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여러분이 만든 프로젝트 하나가 톰캣 입장에선 뭐예요? 하나의 모듈입니다. 이거를 보여드릴게요. 자, 쇼 뷰에서 패키지 익스플로어에서 여기서 그 다음에 쇼 뷰에서 여기 아더에서 서버스 하면은 여기 나오는데 요거 전 요거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옆으로 움직일 거예요.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나오죠. 자, 톰캣 입장에서 모듈이 몇 개 올라간 거죠? 지금 하나 올라간 거예요. 그리고 이 모듈 안에 서블릿이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클래스가 로딩이 됩니다. 요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그 사이트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. 지금 우리는 딱 이렇게 만든 거죠. 톰캣에다가 모듈 하나 올리고 서블릿 하나 올리고. 자, 모듈 이름이 뭐예요? JSP-ET였죠. 그 다음에 서블릿 이름이 뭐예요? 요거잖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 톰캣의 주소가 어떻게 됐었죠? 아까 우리가 8083으로 했었죠. 그러면은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HTTP localhost 8083 안에 있는 어떤 모듈에 있는 요 모듈 안에 있는 또 어떤 프로그램? 이렇게. 그래서 주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네. 다시 한번. 요 어노테이션으로 인해서 이 클래스가 뭐다? 이 클래스가 서블릿으로 인식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네, 톰캣이 알아듣는 거죠. 아, 이렇게 요청 받으면은 얘를 실행해야 되는구나. 나, 우리가 F12를 누르면은 이게 압축이 돼가지고 그냥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톰캣 안에 딱 스며들어요. 스며들어서 네. 이렇게 실행이 된다는 거. 네, 모듈과 서블릿 개념 설명드렸습니다. 톰캣 구조는 간단해요. 이거밖에 없어요. 모듈 있고 그 다음에 서블릿이 네,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. 이 구조가 끝이에요. 또 다른 프로젝트를 추가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JSP 커뮤니티 툴을 추가했어요. 그럼 걔는 뭐다? 요 안에다가 어떤 제가 예를 들어서 하이 서블릿을 넣었다 해볼게요. 네. 그럼 걔의 주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걔의 주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 서블릿의 주소는 이렇게 호출하면은 얘가 실행된다. 됐습니다.